요거는 그냥 밥만 먹어도 먹을 만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카롱카롱입니다. 오늘은 로컬 도시락의 취나물밥 핫치킨 스테이크 도시락을 갖고 왔습니다. 320칼로리고요. 취나물밥 핫치킨 스테이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비빔간장 소스까지 영양정보입니다. 특이하게 취나물밥은 밥알들끼리 조금 붙어있네요. 좀 색다른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돌려갖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전자레인지에 잘 익혀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취나물밥. 신기한 게 취나물 향이 그렇게 막 많이 나진 않아요. 밥도 약간 간이 되어 있는지 약간 짭조름한 맛이 나요. 밥이 건조한 밥 같지 않고 찰진 건도 아닌데 수분기가 적당해서 먹는 기분이 좀 괜찮은 그런 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밥만 먹어도 먹을만해요. 그래도 더 맛있게 먹으려면 비빔간장 소스를 넣어서 먹어야겠죠. 저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빔간장은 이 간장 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냥 간장의 향만 돋궈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요거를 한 입 딱 먹으면은 약간 그냥 간장 향이 조금 나면서 짭조름하면서 쫀쫀한 그런 맛일 거라고 기대해봅니다. 취나물밥 괜찮네요. 이 나물 향이 그렇게 과한 게 아니라서 그냥 말린 나물이랑 밥이랑 간장이랑 섞어서 먹는 그런 맛이에요. 어느 정도 수분기가 있어서 씹기 괜찮고 먹는 기분이 좋은, 그리고 짭짤하게 간이 되어 있어서 이 밥만 먹어도 괜찮아요. 원래는 요 스테이크나 다른 부재료랑 같이 먹어야지 좀 먹을만 했는데 요거는 그냥 밥만 먹어도 먹을만 하네요. 여태 먹었던 밥들 중에는 요 취나물 밥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엔 핫치킨 스테이크. 이름이 핫치킨 스테이크인데 눈 씻고 찾아봐도 여기 야채들만 있지 소스는 없네요. 강낭콩, 뭐 당근, 소스는 뭐 없어요. 아,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핫치킨 스테이크라는 것 자체가 이 스테이크 맛에서 매운맛이 난다는 뜻이었네요. 근데 그냥 맛있지 않은 그냥 이거는 매콤해야 해 해도 넌 향신료 그런 맛이 있죠. 딱 그 맛이에요. 후추향 나는 좀 특이한 향이 있는데 그게 바베큐 시즈닝 분말이네요. 아우, 정말 안 어울려요. 그리고 딱 한 입 씹으면은 이 닭고기에 비린내가 있거든요. 그 특유의 비린내가 바베큐 시즈닝이랑 매운맛이 그 사이를 훅 치고 들어오는, 뭐 그렇진 않았겠지만 그냥 느낌상 저렴한 닭고기를 쓰고 향이 강한 향신료를 넣어서 그 저렴한 맛을 확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그냥 드네요. 별로예요. 지금 요거 먹고 나서도 아직도 입안이 조금 약간 얼얼해요. 근데 그 얼얼함이 기분 좋은 얼얼함이 아니에요. 아, 취나물밥은 좋았는데 여기 핫치킨 스테이크에서 무너졌네요. 그래도 모르니까 한 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요 콩들은 맛있어요. 아, 근데 이건 아무리 먹어봐도 적응이 안 되는 게 괜히 향신료를 많이 넣은 그냥 그런 맛이 계속 나요.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요건 점수로 따지자면은 밥은 4점에 이 스테이크는 2.5점, 그래서 3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